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6월의 첫 주말인데요.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출시가 임박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소식인데요.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다음 주인 6월 8일 전체 공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는 카더라가 아닌 기아의 해외 인별그램에 정식적으로 공개된 날짜인데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6월 8일은 사전 계약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정식 전체 공개이지 사전 계약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사전 계약일은 6월 중순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에도 기아의 인별그램이 있는데 여긴 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벌써부터 내수차별일까요? 그렇다면 6월 8일은 어느 나라 기준인지도 나와 있지 않기에 국내 시간으로 따지면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 정확한 우리 날짜로 6월 8일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도 6월 7일이나 8일, 9일 중 하나일 것은 확실할 듯합니다. 사전 계약 날짜도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전체 공개까지 참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차 맛집 가차님의 최신 스포티지 풀체인지 예상도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출시가 임박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가차님의 작품이네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정면의 모습인데요. 역시 더듬이 램프는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듯 싶습니다. 점점 모습이 신형 K5가 떠오르게 하는 인상까지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이건 타이거 노즈 그릴의 패밀리 룩을 따르기에 그러한 듯 하고요. 기아나 SUV인 셀토스, 소렌토, 텔룰라이드까지 패밀리 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비상등과 턴 시그널 점 등이 될 때 이렇게 헤드램프의 일부분만 작동될 것 같다고 예상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후면의 모습입니다. 공식 티저 이미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테일램프의 디테일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인상과는 달리 단단하고 각진 느낌이 느껴지죠. 특히 C필러 라인의 샤크핀은 기존의 기아 신차들에서보다는 작아지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는 히든으로 적용되어 깔끔한 리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젠 기아의 새 엠블럼도 익숙하게 다가오네요. 다만 머플러 팁은 찐이 아닌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이라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의 리어 모습은 굵직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들어가면서 차량의 강성과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6월 8일날 공식 전체 이미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또 국내보다 먼저 해외에서 공개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신규 사양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두 개의 설정이 지원되는 전자제어식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된다는 소식인데요. 전자제어식 어댑티브 댐퍼는 총 두 가지 설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하거나 에코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하여 운행 중일 경우에는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도록 해주며 스포츠 모드를 작동 시에는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스티어링 휠도 함께 변경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투싼 풀체인지 해외용에서도 적용되었기에 스포티지 풀체인지 해외용에 적용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다만 국내 내수용에는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네요. 이 소식도 추가적으로 나온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야외에 장시간 세워둔 차량에 탑승하게 된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무엇부터 가장 먼저 찾게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차량의 에어컨 버튼부터 누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차량의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항상 꿉꿉한 냄새가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던 기억들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안 좋은 냄새의 원인은 차량의 에바와 블로우에 있는 곰팡이균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냉각에 의해 차량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다 보니 물기가 생겨 이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에어컨을 사용했다면 차량 운행을 멈추고 에어컨을 바로 끄기보다 송풍으로 몇 분 정도 돌려서 바로 이런 습기를 제거해 주어야 여름철 에어컨의 쾌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오너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이렇게 시동을 끄지 않고 송풍을 돌리지는 않죠.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바로 시동 오프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를 알면서도 그 잠깐을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량에 이런 원리를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기능인 애프터 블로우가 생겨났게 됩니다.
이 차량의 애프터 블로우는 시동을 끄고 30분 후 팬을 작동해 실내 에어컨 냄새 및 세균 발생을 줄여주는 녀석인데요. 이미 경쟁사 중인 투싼 풀체인지에서는 적용되어져 출시가 되었죠. 다만 하이브리드에는 미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럼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역시 이 애프터 블로우가 미 적용될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애프터 블로우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애프터 블로우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출고 후 애프터 마켓에서 작업도 가능하니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 스포티지 풀체인지 HUD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투싼 풀체인지와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스포티지 풀체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는 점이 참 아쉽게 다가오는 소식이긴 한데요. 신형 투싼보다는 후속 출시라 내심 기대했는데 말이죠.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최신 소식을 종합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for fun, but now